치과의 생사 제4회 기출 유형 문제 1교시 37번 문제입니다. 연구개와 기관지의 섬유 구조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세망섬유. 세망섬유는 혈관의 섬유 구조입니다. 그리고 2번 탄성섬유. 연구개와 기관지는 탄성섬유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3번에 악요섬유. 악요섬유는 피부, 연골, 뼈, 기저막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들이 세망, 탄성, 악요, 교원, 망상이 있으면 이거를 다 외우긴 어렵잖아요. 능력자라면 당연히 다 외우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다 보니까 구강과 관련된 것을 먼저 꼭 알고 계시고 짚고 넘어가셔야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아는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